자, 네 번째 날입니다. 꿈속에서 네 번째 날이에요. 자, 크레이그는 그 다음으로 어떤 존재를 만났는데 그 존재는 아래와 같은 두 개의 문장 진술을 했어요. 첫째, 어떤 신이 한 번은 내가 데몬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떤 나이트도 내가 네이브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노어부터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는 어떤 존재의 어떤 존재일까요 하는 거죠, 그죠? 3번.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교적 간단하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카드가 어떤 신이 내가 데몬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말이 만약 참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문장이 참이라고 하면은 나는 데몬이죠, 그죠? 그럼 데몬이 참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데몬은 참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드가 신이 내가 데몬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잖아요. 그게 참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데몬이 아니죠. 그죠? 데몬이 아니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뭐죠? 네이브밖에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문장도 봅시다. 이게 거짓말이니까 두 번째 문장도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나이트도 내가 네이브라고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거짓말이면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이트들이 내가 네이브라고 주장했었다, 이게 참인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나는 네이브가 되죠.